생필품부터 주류와 과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 세트가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부산 경남에서는 지역색이 짙은 특산품이 인기라고 합니다.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 대표 특산물인 어묵 공장은 요즘 풀 가동 중입니다. 명절 선물 세트 주문량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. 포장 상자에 담겨 출고될 어묵 세트들입니다. 온라인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배송될 상품들입니다. 만 원대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상품까지 구색을 갖춰 고객층이 넓어졌습니다. 작년 대비해서 물량을 한 50% 정도 늘렸고요. 그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 접수받은 게 한 10만 세트 이상 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명절 대표 선물인 과일과 건어물 등 지역 유명 브랜드 상품은 동이 날 정도로 인기입니다. 부산 경남에서의 곶감 매출 비중은 산청과 함안 특산품이 전체 상품의 60%를 웃돌고 있고 함양꿀은 지난해 추석 시즌보다 2배 이상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과일 같은 선물 세트는 눈으로 보기에는 상품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서요. 알고 있는 지역 특산물이나 유명 브랜드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좀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. 우수한 품질과 인지도 높은 지역 특산물 강세 속에 선물 시장의 추석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KNN 김동원입니다.